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스트레이키즈는 일본 도쿄의 요요기 국립경기장 제1체육관에서 현지 쇼케이스인 스트레이키즈 재팬 쇼케이스 2019 하이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쇼케이스는 현지 팬클럽 한정으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00명의 관객이 몰려 그룹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날 멤버들은 데뷔곡인 디스트릭트9부터 마이페이스, 미로 등 강렬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자작곡 무대 들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야광봉을 흔들어 연신 함성을 보냈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공연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이렇게 많은 스테이트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항상 팬들에게 감사하다. 이 마음 전달할 수 있도록 멋진 곡을 만들겠다. 앞으로 8 멤버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3월 일본에서 데뷔 베스트 앨범인 스키즈 2020를 발매한다라고 깜짝 공개를 하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일본 음악 시장 진출 소식에 팬들은 물론 매체들 역시 집중 조명을 쏟아냈습니다. 신 K스포츠는 스트레이키즈를 신인상 10관왕을 거머쥔 슈퍼그룹이라고 소개를 했고 데일리 스포츠는 해외 무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룹이 일본 진출을 확정했다 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오리콘, 스포츠호치, 주니치 스포츠, 스포니치아 넥스 등 현지 언론들과 후지테레비, 니혼테레비 등 지상파 방송사에도 스트레이키즈의 소식을 다루며 이들의 글로벌 성장세를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9일에 컴백 예정인 스트레이키즈는 트랙 리스트와 개인 이미지 등 다양한 컨텐츠를 연달아 오픈하며 컴백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4일 JYP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스트레이키즈의 새 미니앨범인 클레 레반트의 개별 티저 추가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티저에는 갈대밭을 배경으로 애틋한 분위기를 끌어내는 8명의 멤버들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 갈대와 어울리는 그윽한 무드에 방찬, 한, 필릭스, 승민, 매력적인 비주얼에 리노, 창빈, 현진, 아이엔 등 멤버들의 비주얼과 그들이 표현하는 그윽함과 아련한 매력은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지난 5일 자정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극과 극의 매력이 담긴 단체 사진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강렬한 눈빛과 감성적인 분위기가 담긴 사진을 동시에 공개해 새 앨범 컨셉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강인하면서도 비장한 분위기가 감도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해 카리스마를 선사했는데요. 또 다른 사진 속에서 8멤버들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갈대 밭 앞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바람을 만끽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체 사진과는 또 다른 아련하면서도 풋풋한 느낌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스트레이키즈의 신보에 JYP 수장인 박진영씨와 헤르츠 아날로그가 작사 참여를 하고 팀 내 프로듀싱 쓰리라차가 작사 작곡한 새 타이틀곡인 바람을 포함한 수록곡들을 통해 강렬하면서 아련한 반전 매력을 표현할 스트레이키즈의 새 앨범 속 모습 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앞서 공개한 인트로 영상에서 새 앨범이 클래 시리즈의 마지막인 만큼 이번 퍼포먼스에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담았다라고 밝혀 신곡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매 무대마다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스트레이키즈가 이번에는 어떤 안무로 시선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 채워낸 새 음반 클래 레반터는 오는 9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2일 빌보드 측은 텀블러가 선정한 2019년 가장 인기 있는 K-POP 그룹과 멤버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는데요. 그중 스트레이키즈가 텀블러가 선정한 2019년 가장 인기 있는 K-POP 그룹 2위에 오르면서 남다른 글로벌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와, 정말 스트레이키즈 정말 수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리더 방찬은 쟁쟁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지난해에 가장 인기 있는 K-POP 그룹 멤버 랭크 8위에 이름을 올려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빌보드는 스트레이키즈가 그룹 순위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K-POP 신예를 향한 텀블러 사용자들의 트렌드가 반영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와,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룹이고요.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실력이 굉장합니다. 멤버 개개인도 정말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요즘에 정말 많이 보면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